늦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깊은 밤에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어제 찍었던 복음에 관해서 이어서 영상을 하나 짧게 찍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구원의 방법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이 한 번도 시대별로 바뀐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있다. 자,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셨고, 그 아들에 관해서는 한 번도 아들을 구원자로 세우신 것을 바꾼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뀐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단순한 구원, 한번 구원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 변하지 않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영원 단번 제사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죠. 예수 아닌 다른 누구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게 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 변하지 않는 구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자, 복음은 왜 기쁩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구원을 그냥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실 것 아닙니다. 예수를 이미 믿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신천지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 가르치는 그 교리대로 하면 여러분들 기쁘신가요? 늘 제사장이 되지 못할까? 전전긍긍하지는 않으십니까? 제사장과 흰무리로 나뉘는 그런 구원, 여러분들, 그 구원이 기쁘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기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늘 선착순으로 달려가는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 변하지 않는 구원,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이 이미 성취된 것.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셨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구원의 방법을 다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기쁜 소식, 즉새 언약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복음, 이것은 오직 예수께서 세우신 것이고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말인가? 그렇죠? 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시대에 따라서,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시대에 따라서 복음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복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럼 구약시대에 복음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복음이 있었고, 바로 아브라함도 전함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 누구에게?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되.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이루셨지만
예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은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미 이 복음은 예정되어 있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니까 구약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계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계셨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입니다. 복음의 실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자,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계시록 14장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며 구약부터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직접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영원한 약속.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긴 자니 새 요한이니 약속의 목자니 이런 다른 누군가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는 무엇입니까? 시작입니다. 오메가는 끝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는 겁니다. 시작과 마침이라. 오직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요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하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밤도 여러분들 이 영원한 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평안하시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편안한 잠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